코스타 델 에스테에서는 꼭 들러야 될 곳이 하나 있다. 살아있는 건물로 불리며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까사 푸에블로다. 첫눈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이 예사롭지 않은 건물 전체를 눈에 넣고 싶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9층 맨 밑으로 가야 건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바닷가로 가는 통로가 있다. 나는 잠시 말문을 잃는다. 카를로스 빌라로가 지중해의 산토리니에서 영감을 얻어 지었다는 이 장중한 건물은 현재 그가 직접 사는 집이면서 박물관, 미술관, 호텔 등으로 쓰이고 있단다. 빌라로의 놀라운 천재성은 안에서도 발견된다. 내부에 전시된 그림과 조각품, 장식품, 공예품들 모두가 그가 직접 그리고 만든 것이란다. 정신없이 내부를 둘러보다 한 거장의 이름을 발견한다. 이 방의 피카소풍 그림들 역시 빌라로의 작품이다. 거장에 대한 거장의 오마주인 셈이다. 빌라로의 피카소에 대한 애착은 각별했다. 청년 시절 피카소를 직접 찾아가 찍은 사진과 친필 서명은 지금도 그의 보물 1호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감을 전부 흔들어 깨우는 이 오묘한 건물을 멋진 솜씨로 카메라에 담지 못하는 서툰 재주를 탓하며 나는 까사 푸에블로와의 아쉬운 작별을 고한다.